최근에 머레이 씨가 정말 철권계의 길이 남을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상대가 기술 쓸 걸 알면 횡이동 왜 치냐? 맞고 띄우면 되지. 이거 뭔가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아주 생각의 깊이가 얕고 몇 가지 인과 과정을 생략한 마치 현실을 모르는 기득권의 발상. 마리 앙뚜아네트의 유명한 망언이 있죠. 백성들이 먹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 아무튼 저는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예전부터 느낀 건데 저는 머레이 씨가 철권이라는 게임이 이것을 직업으로 삼고 노력하고 있는 프로게이머들이 있다는 것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의 생태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경각심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에보 리롤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났겠죠. 참가자나 시청자나 에보를 즐긴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로아이님이 방송 끄고 손가락에 물집 잡힐 정도로 연습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무릎님이 공개적으로 철권에 현타가 왔었다는 말을 했다는 건 알고 있을까요? 철권만 하던 쿠단스님이 방송에서 롤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는 있을까요? 밸런스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해요. 그래도 적어도 저는 머레이 씨가 밸런스 팀이 가져야 할 책임감과 무게감을 좀 제대로 인식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트윗에 실망한 이유는 풍신루의 나락이 사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 철권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 게임에서의 심리 회전과 가드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머레이 씨가 이 트윗을 날리게 된 문제의 패치가 뭐냐면 나락의 호밍 성능 상향이에요. 안 그래도 피하기 힘든 나락인데 마이너스 9에서도 나락을 못 피하게 만들었어요. 카제아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원래는 마이너스 9일 때 시계횡을 치면 이지선다를 둘 다 피해요. 마이너스 9일 때 그럼 초풍을 치면 횡신을 잡아요. 마이너스 9일 때 그럼 앉아서 딜캐를 하거나 가만히 있어요. 그럼 결국 다시 첫 번째 심리전에서 이지선다에 노출돼요. 여기에서 또 다른 선택지로 진행되는 게 두 번째 웨이브예요. 두 번째 웨이브에서는 첫 번째 웨이브 이후의 심리전이 똑같이 진행되는 거죠. 이런 심리전의 진행이 3단, 4단 웨이브까지 진행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근본적으로 이런 심리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회피 기동을 잡기 위해 한 번 더 웨이브를 쳐서 축보정 이지선다를 걸거나 기존의 타이밍과 다른 공격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이때 밖에서 보기엔 질렀다고 생각한 이 기술이 사실은 이런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유저가 영리하게 만들어냈던 거예요. 결국은 마치 녹단 노랑단들이 쓸 법한 생각 없는 지르기를 사용하게 되기까지 이 엄청나게 많은 꼬리를 물고 물어서 돌고 돌아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지르면 안 맞고 무릎 로아이가 지르면 맞는다라는 철권 격언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락이 횡이동을 잡아버리면 이 모든 심리전의 의미가 없어져요. 행위동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경우의 수가 이 모든 심리전을 만들어냈는데 나락이 안 피해지면 뭐하러 행위동을 쳐요? 어차피 나락이 안 피해지는데 행위동을 잡으려고 초풍으로 심리전을 거는 이유가 있나요? 횡이동을 잡는 초풍이라는 선택 때문에 발생하는 이 모든 심리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맞거나
지르거나 길게 당하거나 단순 무식하고 품이 없는 철권이 되는 거죠. 난 3D 파이트를 좋아하지만 캐릭터의 기술이 피해지는 것 때문은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줘야죠. 행을 잡더라도 크리니트 개념으로 거리에 따른 리스크를 준다던가. 발동 속도에 리스크를 줘서 때에 따라 맞기 쉽게 만들던가. 행이동이라는 선택지를 포기하는 대신 유저 역량으로 극복되는 약점을 장착시키면서 OP가 되는 걸 방지해야죠. 철권에서 방어의 궁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눈으로 보고 막는 피지컬이 아니에요. 최적화된 움직임과 경우의 수 안에서 기회비용을 갖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실패에 따른 리스크는 본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억울하진 않죠. 게임은 하면서 모은 모든 경우의 수를 빅데이터화하고 오늘의 컨디션이나 상대의 성향, 평소에 알고 있는 각종 버릇들을 모두 데이터화해서 경우의 수를 만들고 이것들 중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을 피지컬로 커버하는 것. 현상계의 가드 심리전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선택지를 뚫고 들어오면 그때 선택하는 게 단순 리치선다. 그러니까 찍기죠. 위에 언급한 모든 것들을 모두 거치고 제일 마지막에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리치선다 찍기예요. 그런데 이런 기존의 시스템에서 경우에서 한 가지를 배제하면, 눈으로 보고 막을 수 없는 방어를 단순한 감으로 치부시켜야 한다면 그동안의 노력과 정보와는 모두 무슨 의미가 있나요? 프로게이머들이 현장에서 발담그고 있는 심리전의 영역은 나락을 쓰면 앉고 통발을 쓰면 일어서는 그런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네들은 럭키펀치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 힘없이 갈고 닦는 수련의 세계에 있고, 극도로 기본기를 갈고 닦은 사람들의 심리전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그 기반 안에서 행운이, 럭키펀치가 발생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밤새워 상대를 연구하고 오프라인에서 모여 정보를 주고받는 프로게이머들과 집에서 DLC 사다가 콤보 연습하고 알아서 행추적 다 해주는 기술 쓰는 리로 유저들과 노력의 결과가 똑같다면 그것이 유저 간의 격차를 줄이는 올바른 밸런싱인가요? 그 누구도 에보를 즐기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숨어있던 은근 리로이 고수한테 떨어진 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불특정 다수의 리로이들에게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역겹다고 말할 뿐이었고 그것 말곤 표현할 방법이 없었죠. Yeah, just pick me on. 이것도 밸런스 팀의 깊은 뜻이 있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 모르님 기스아웃이랑 1시간가량 데스를 한 적이 있어요. 현상계 이즈선다 가드 메커니즘에서 제가 모르님에게 후소태를 맞추기 위해 거리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몇 겹의 가드를 뚫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참고로 제가 쳐맞으면서 느낀 알고리즘은 이거였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모르님의 거리를 쫓아가야 돼요.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저도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저도 뭐 어떠하니 계단이 무빙하면서 그냥 붙었어요. 다소로웠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한두 번은 어떻게 성공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철권 팁에서 백대시 하면서 상대를 봐라라는 알듯 모를 듯한 팁 많이 들어봤죠. 모름님이 백대시 하면서 그냥 저를 다 다운로드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가다가 얻어맞고 중단은 안 닫고 하단은 막는 거리에서 백대시 앉기를 해요. 안길을 캐치하려고 해도 퍼지가드까지 써서 뭐 다 안 맞아. 이 모든 움직임이 백대시와 퍼지가드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가드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조바심이 나서 무리하다고 얻어맞죠.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게 여기 1단계예요. 아, 영상 그만 만들까? 근데 여기서 양행을 잡는 기술 하나를 이번 밸런스 패치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심리전과 정보가 사라질까요? 이 메커니즘에서 봤듯이 제가 무릎님에게 후저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단계는 뚫고 들어가야 돼요. 앞에 4단계로 모두 뚫고 들어가야 그때서야 무릎님의 찍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런 패치를 그냥 무작정 해버리면 앞에 과정들이 사라지고 다짜고짜 찍는 게임이 돼버린다면 이 게임은 확률 게임인가요? 아니면 기도 메타인가요? 철권을 오래 플레이한 유저들은 이런 깊이감과 그걸 실천해내는 프로들을 보면서 벽을 느끼는 동시에 경외를 느끼기 때문에 프로 경기를 재밌게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밸런스 패치 팀의 방향성은 게임의 깊이 자체를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담이지만 로에이님이 예전에 방송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했는데, 무릎형은 가드도 가드인데 중요할 때 진짜 존나게 잘 찍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기서 말하는 문장 중에서 존나게 잘 찍어보다 무릎님의 중요할 때 라는 곳까지 뚫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로아이님의 저 말 한마디를 이해한 분이 그리 많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개발팀은 적어도 프로가 말하는 저 문장에서 저보단 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죠. 아슬란 선수도 패치에 대해서 밸런스팀은 현재 프로가 보고 있는 것과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정중하게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프로게이머가 존재하는 e스포츠판이라면 유저의 역량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을 시스템으로 가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쯤에서 오해하실까봐 말하는 건데, 풍신류의 나락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머레이씨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몇 번의 밸런스 패치를 보고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껴서 이러는 거예요. 한국 프로씬에서 굉장히 웃긴 얘기 기억하시나요? 외국인 용병 선수 신장 2m 넘으면 출전금지. 너무나 터무니없고 웃기죠? 개인의 피지컬로 채워지는 부분을 규정으로 제한해버린다는 게. 다행히도 최근에는 해당 규정은 없앴다고 해요. 끝으로 머레이씨께 제목으로 강한 비난의 색을 띈 것도 사과드리고, 게임의 흥행은 팬과 선수와 운영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재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